올해 창단한 제주도청 소속 여자 사이클팀이 금빛 질주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일본 남자 고교 사이클 대표팀도 제주를 찾아서 제주 선수들과 합동으로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가르며 선수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오르막길에도 선수들의 질주는 그칠 줄 모릅니다. 올해 창단한 제주도청 소속 여자 사이클팀 선수들로 매일 150km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병훈 감독의 지휘 아래 현역 국가대표인 주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의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신입생 학생들이 3명 있는데 신입생 학생들도 다 상비군 출신이고 저희 대표팀 출신 선수도 있고 해서 전략적으로 몸만 좀 더 만들어진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여자 사이클 실업팀 창단으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도 실업팀이 없어 다른 시도로 이적해야 했던 제주 여자 고등부 사이클 선수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청 실업팀에도 제주 영주고 사이클부 선수가 입단했습니다. 언니들이랑 많이 실력이 차이 나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갈까 봐 많이 두려웠어요. 특히 이번 동계훈련 기간엔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본 고교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찾아 합동 훈련을 펼치며 스포츠 교류의 기회가 됐습니다. 本当に 3年ぶりに 来れて 本当に 嬉しく 思ってます. 地元の人に すごく お世話になって 良い 練習が できてます.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제주가 전국 최고의 사이클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도청 여자 사이클 선수들은 연일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